Welcome to Juni Korean TV. This is live Korean clas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lsa, 네, 우군에 그리고 택 참석하셨고요. 또 우리 유춘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Okay, are you ready to study? Very good. Let's get started. Today I prepared a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모모하네요. 이런 건데요. 블라블라블라 하고요. Then I thought 또는 Then I imagined 이런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thought, imagined는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둘리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수업 시작했으니까요. 설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이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Then I thought. 그러니까 뭐뭐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뭐하네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뭐하네요. 이런 건데요. 여기서 훨씬은 다른 말로 뭐 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same expression is 더. 그리고 영어로는요, much, 여기서는 much 되겠습니다. much, 네. 네, 훨씬, or you can say 더, yeah, much in English. Okay.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요, than I thought, than I imagined. So, you can say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생각보다 다 괜찮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a bit long, alright? So 생각보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보다 네 이렇게 짧게 줄여서 you can use short form 생각했던 것보다 or 생각보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엘사 듣고 있어요? 우군의 대, Are you listening to me? 더 보다 훨씬 아니요? 똑같아요. The same meaning. Not that strong. The meaning is same. 더 훨씬, the meaning is same. So you can choose anything. No problem. So for example, you are more handsome. Or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magine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사전적인 정의를 생각해서 imagine, 상상하다. 막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다라고만 국한하시면 사용 범위가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상상도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think랑 같이 하나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이 패턴에서는 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think의 과거가 thought이잖아요. 이 thought 자리에 imagined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Tag is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라고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Tag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or than I expected, 뭐, than I imagined. 뭐 이런 식으로 뒤를 바꾸실 수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생각보다 네, 자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택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택 생각보다 자 훨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더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또는 두 개 다 쓰시면 more strong.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훨씬도 쓰고요. 이렇게 더도 붙이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잘생겼어요. 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란히 훨씬 더를 쓰셔도 you can stress the sentence. 택,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뭐 이렇게. 아이고, 둘리님, 감사합니다. 네, 둘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냥 오세요. 네, 그냥 오세요. 후원 안 하셔도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Thank you anyway. Thank you so much.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I don't think so. I don't agree. 네. So, 여기서 훨씬 할 때는요. 훨씬 하나 써도 되고요. 더로 바꾸셔도 되고요. 훨씬 더. 이렇게. You can use two words to stress your sentence. Okay? 자,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imagined.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신님 듣고 계시지요? 아마 정신님께서 화요일마다 출장이 있으셔서 월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 관계로 이제 월요일 수업은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당분간 아마 내일 낮에 들으실 것 같아서 네, 정신님 Then I thought thought 대신에 imagined 바꾸셔도 괜찮아요. 네, 두 개 중에 편한 거 또는 뭐 번갈아 가서 번갈으시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Then 할 때 A인 거 주의하시고요. EN 쓰시면 그때 이거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래서 Then, THA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example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learning Korean is much more fun than I thought. I hope you think like this.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Of course, I know learning Korean is not that easy, but I hope you enjoy studying Korean, especially with me. 네, 좋습니다. Learning Korean is much more. 자, 여기서 much가요, 훨씬 or 더입니다. Much more fun, 훨씬 재미있어요, 또는 더 재미있어요, 또는 훨씬 더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Then I thought, 또는 then I imagined. Think의 과거로 thought 썼기 때문에요. Imagine도 ed 붙이셔야 되겠죠? 이미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then I thought, then I think 보다는 then I thought, then I imagined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맞겠지요? 네, 자연님 어서 오세요. 와우, 수박에 오렌지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연님. 네, 둘리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연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연님, 네, 친구분 계십니다. 자바나님. 채팅창에서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는 이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hink 아니고요. thought 과거로 쓰고요.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는 imagined. imagined. ed 붙여서 과거 써주세요. 자, 다른 거 해볼게요. next sentence is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자, 가격은요. price인데요. 예, 여기서 price는 굳이 안 쓰고요. higher 이런 거 그냥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than I thought. price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price. 자, price 하면은요 가격이죠, 가격. 자, price in Korean 가격입니다. 가격, price, 가격. 근데 이제 앞에서는요 much는 훨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훨씬 비싼 것보다는 좀 비싸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 봐주세요. 자, somewhat. some에 what을 붙여 써셔야 돼요. somewhat. somewhat.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약간 뭐랄까 a bit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a bit. 예, 똑같은 걸로 a bit 이렇게 a little bit도 괜찮고요. a bit, a little bit 똑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진 않고요. 조금 비쌀 때는 much 있으면 너무 세지잖아요. 뜻이 그래서 이럴 때는 somewhat.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높네요. 조금 더 비싸네요. 약간 비싸네요. 뭐보다
생각했던 것보다요. 그래서 than I thought, than I expected 또는 than I imagined 뭐 이런 식으로요. somewhat, somewhat, a bit 또는 a little bit 다 괜찮지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much를 쓰시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a bit, a little bit 뭐 요거는 워낙 뭐 익숙한 단어 표현일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거 한번 써봤습니다. 똑같아요. somewhat, somewhat 좀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mewhat means not much, a bit, a little bit. 오케이.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higher. 자, higher다 이하 붙였죠? 조금 높아요. Than I thought.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인데 아, 보통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서 우리도 좀 줄여 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이렇게 보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약간 비싸네요.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than I imagined.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Next, 다음 거 볼까요? 자,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기대하다가 이제 뭐 imagine로 제가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imagine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대답이 논리적이었다? 약간 어색하지요. 이럴 때는 그냥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So, imagined, 기대했던 것보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logical 하면은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지요. logical, 조금 많이 쓰는 단어, 제가 수업에서 많이 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logical 하면은요, 한국어로는 논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인. 우리도 왜 사람이 참 논리적이다 라고 할 때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람, 약간 합리적인 사람한테 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대답 means his answer. His answer was, 자, 논리적이었어요. This is past tense, so I use past tense.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Okay?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자,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than I imagined. 여기도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써도 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또는 than I thought. 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So, Elsa, are you still with me? 우군의 댁. 논리적, 비논리적 is the opposite word. Okay? 논리적, yeah, is logical. 비논리적 is the opposite word. Okay? So,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or than I thought. 그의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or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논리적이다, logical. 비논리적, be is the opposite word. Okay. Next. 자, 옆에 거 볼게요, 밑에 거.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교통 is traffic. Traffic. Okay. So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또는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imagined.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Traffic 하면은요 교통이에요. 교통, 그렇죠? 자, 교통 traffic. 그래서 차가 많은 거죠. There are a lot of cars in the street.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eah.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또는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imagined.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Okay, very good.
자,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쳤으면 much를 써주시고요. 기대치보다 약간 못 미쳤으면 이렇게 a little bit 또는 a little 또는 a bit, somewh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바꿔주시면 내용이 훨씬 정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요런 표현 하나로 문장이 확 달라지지요. much를 쓰면은 엄청 강해지죠, 표현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고요. a bit, a little, 또는 뭐 somewhat 이렇게 쓰면은 기대치보다 살짝 못 미치는 거니까 의미가 달라지겠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쭉 읽고요. 예, 두 번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uch in Korean 훨씬, while 더, so than I thought 생각보다 또는 than I imagined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뭐뭐하네요. 이런 패턴입니다. You are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You are more handsome than I imagined. 그러면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잘생기셨네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Much more fun. 이렇게 쓸 거죠? 예. Learning Korean is much more fun than I thought. Learning Korean is much more fun than I imagined. 이렇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가격, price. 좀, 약간, means somewhat or a bit, a little bit in English. Okay. The price is somewhat higher than I thought or than I imagined. 생각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네요. Okay, 좋습니다. 아, 이거 아까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이 일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 일, this work is easier than I thought. 아, 아까 이거 안 했네요. 뭘본 걸까요, 제가? 네. 이 일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 일, this work is easier than I thought. This work is easier than I imagined. 뭐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여기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imagine에 해당하겠지요.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또는 뭐 굳이 강조하고 싶으면 if you want to stress your sentence, you can attach much more like this. His answer was much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어차피 여기 more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강조하려면 muc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is answer was much more logical than I thought or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또는 than I imagined. 뭐 이런 식으로요.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imagined.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거 골라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PPT 넘어갑니다. Let's move next page.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갔나요? 좋습니다. 자, 뭐 여기서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쉬운 거 넣었고요. 밑에는 약간 긴 문장 넣어봤습니다. 예,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자, you are much taller than I thought.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네요. 오케이? You are much taller than I thought 또는 than I imagined. 이런 건뭐 아주 쉽죠? 영어 문장도요. 그래서 그냥 you are taller than I thought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크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훨씬 뭐 이렇게 훨씬 더 크네요. 생각보다 더 크네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비교급 앞에 muc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much taller than I thought. You are much taller than I imagin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my puppy, my puppy라서 나의 강아지라고 처음에 썼다가 우리가 그렇게 나의 강아지라고 안 하잖아요. Of course, my puppy is my. But I think we don't say it like that. So just 내 강아지. 예, 내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이런 건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까봐 쓸게요. 자, my in Korean, yeah, that's right. 나의. But we don't say 나의. We just say 내. 네. 이렇게 써요. 책에는 다 나의라고 써놨겠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예문을 만들면서 나의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이렇게 써놨더니 되게 막 어색한 거예요. Okay? My in Korean, 나의. If you look up the dictionary, yeah, my in Korean, 나의. Correct. But spoken Korean, Korean don't say 나의. We just say 네. 그래서 나의 강아지, yeah, correct. No problem, but not natural. So 내 강아지 is better. Okay, like this. 자, my puppy. 내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Much clever than I thought. 또는 much clever than I imagined. 이건데요. 혹시 우리 허초님 아직 안 오셨죠? 허초님이 아직 안 오셨고요. 스마트하고 여기 제가 쓴 clever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my puppy is much clever, much more clever. 모호가 빠진 것 같으네요. 네, 아무튼 자 clever라는 동사가 이 형용사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smart 또는 clever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기는 해요. 다 영리한 똑똑한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돼 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방금 제가 화천님 안 오셨네요 했는데 오셨습니다. 화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일 만에 뵙습니다. 주말에 못 뵙고요. 어서 오세요, 화천님. 네. 자, 지금 두 번째 문장 보고 있어요. My puppy is much clever than I thought 또는 than I expected 이런 건데요. 자, 혹시 clever라는 형용사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clever. 네. 근데 이게 약간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조금 달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영리하다 또는 뭐 똑똑하다 그럴 때 스마트가 생각이 먼저 나고요. 똑똑한, 영리한, 그래도 이제 스마트를 바꿔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약간 뉘앙스가 어떤 게 다른가 하면요. 네, 정신님도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정신님 그리고 우리 화초님, 유치님들께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스마트 하면은 말 그대로 똑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공부머리가 있다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스마트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똑똑한 거니까, 그쵸? 근데 clever는 똑똑한이라기보다는 영리한 건데요. 이거는 공부머리가 있는 그 똑똑함하고는 다르고요. 마치 그 이솝오화에 나오는 여우 있잖아요. 이솝오화에 나오는 여우를 보면 굉장히 영리하죠. 그거를 스마트하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럴 때 clever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머리가 있는 그 똑똑함이 아니라
잔꾀가 있는 거, 여우처럼 잔꾀가 있어서 뭔가 상황 대처에 빠르거나 예, 그런 똑똑함, 그런 영리함일 때는 클레버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rt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또는 그 학업적인 면에서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거일 때 쓰시면 좋고요. clever는 여우 같은 그런 잔꾀 머리, 그런 똑똑함, 그런 영리함에 구분해서 쓰시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냥 smart하고 clever는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초님 들으셨나요? 네. 예. 정신님도 들으셨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내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그래서 제가 smart 안 썼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My puppy is much more clever. 뭐 들어가야 돼요? Much more clever than I thought. 또는 My puppy is much more clever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여기서 imagine는요, 상상하다라고만 한정 짓지 마시고요. 어차피 상상도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는 그냥 뭐뭐인 거 내 생각보다 할 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정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뭐 내 상상했던 것보다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imagine을 쓰시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패턴대로 생각보다 훨씬 뭐뭐하네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next.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쌌어요. 오케이. Okay. 자, 차 수리비. 차는 car, 그리고 보통 이제 차 수리비 하면요. car repair cost. car repair cost was much cheaper than I thought 또는 than I imagin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수리비. 차 is car. 수리비 means repair cost.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냥 쭉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수리비 in English. 이렇게 car repair cost. car repair cost. 차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쌌어요. 그래서 much cheaper. 훨씬 쌌어요. 네, much cheaper 이렇게 썼습니다. The car repair cost was much cheaper than I thought or than I imagined. 네, 이렇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next. 자, 길 건너 있는 새로운 식당에 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문장이 좀 기네요. 일단 길 건너부터 보겠습니다. 길 건너, 오케이, 길 건너. Across the street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Across the street. 자, 길은요 street이고요. 건너는 across. 자, across the street. 자, 이게 한국어로는요 길 건너예요. 자, 길 건너, 길 street, 건너 across. So, 길 건너 across the street.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식당, 뭐 new restauran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식당, 새로운 new restaurant 식당, 이렇게 훨씬 좋았어요. So much better 이렇게 썼습니다. Much better. 네, 다시요. 길 건너 across the street 새로운 식당 new restaurant. New restaurant. Okay.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요. Much better than I imagined. 생각보다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다 괜찮아요. Okay. You can change anything. 자, I went to a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and I was, it was, oh my god. I was가 아니라요. It was much better. 아, 어차피 제가 PPT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I was 아니고요. It was much better입니다.
It was much better because the service is restaurants. 아예 안 되죠. 누가 저렇게 썼을까요? 아까 다 검토했는데 아까 안 보였는데 왜 지금 보이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I'm sorry. Okay. Typo. It was much better than I imagined입니다. One more time. I went to a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And it was much better than I imagined. 네. It was much better입니다. I 아니고요. 바꿀게요. 네, 박기찬님 감사합니다. 네, 물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박기찬님. 네. 자, 하나 문장 더 보고 PPT 수정할게요. 자, 기대했던 것보다 경치가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자, 경치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그 자연 경치를 말하잖아요. 네, 자연 경치가 아름다웠다 할 때 경치. 네, 여기서는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그냥 view, scenery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view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view라고 저는 썼고요. scenery 쓰여도 괜찮습니다. scenery도 뭐 상관없습니다. The view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imagined. 또는 the scenery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imagined, than I thought. 다 괜찮아요. 네. 경치는요, view라고 하셔도 되고요. scenery 하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맞아요. 아무거나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the view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thought. 기대했던 것보다 경치가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과거예요, past tense. So, the view was, 자, view 대신에 scenery 쓰셔도 돼요. 스펠링이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경치입니다. 경치. 경치가 아름답다 할 때요. view도 괜찮고요. scenery. scenery. scenery 쓰셔도 괜찮아요. scenery. 이렇게. The view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imagined. Or, the scenery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imagined.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지요? 자, 지금 두 번째 PPT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예, 오타가 좀 있어서 잠깐 바꿀게요. So, let me change the PPT. The typo. I'm sorry. 자, 저 PPT 바꾸는 사이에 네, 우리 유치님들 인사 조금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PPT에서 아까 빠진 게요. 여기 much more clever. 여기 more 빠졌더라고요. My puppy is much more clever than I thought. 여기에서 more 빠져서 이거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아 여기 20 빠졌네요. It was much better than I imagined. 자, 요거 바꿨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인사 나눠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본다고 보거든요. 핑계죠, 핑계. 네. 글쎄요, 이제 문장 만들고 이제 하기 전에 분명히 다 검토를 하는데요.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PPT 수정했고요. 자, 다시 바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되죠? 좀 인간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주저리주저리 시다 떨면서 바꿨어요. 보이시나요? 이상하다. 피피도 안 바뀌었지요. 이상하네요.
아, 이제 바뀌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네요. You are much taller than I thought 또는 You are much taller than I imagined. 네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강아지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여기서 스마트 쓰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clever, 약간 좀 잔꾀가 많고 잔머리 이제 그런 쪽으로 빠른 사람한테 또는 빠른 대상한테 쓰실 수 있습니다. My puppy is much more clever than I thought.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쌌어요. Okay. The car repair cost was much cheaper than I thought. 길 건너에 있는 새로운 식당에 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I went to a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and it was much better than I imagined. 네, 이렇게 됐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경치가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The view or the scenery was much more beautiful than I imagined. 이렇게 바꿨어요. 서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두 번째 거예요. 네, 두 번째 거고요. 강조하고 싶으시면 much를 쓰시고요. 그냥 비교만 해서 아, 생각보다 그러네 라고 하시면 much는 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PT가 있었거든요. 예, 첫 번째 PPT로 또 넘어가 볼게요. 화초님께서 못 보셨으니까 첫 번째 PPT 넘겼습니다. 네. 네. 자,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뭐, 좀 짧게는 생각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You are more handsome. 또는 You are much more handsome than I thou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요. Learning Korean is much more fun than I thought. Or than I imagined. Okay.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네. 아까는 이제 훨씬이나 더를 썼기 때문에 much를 썼잖아요. 근데 그 much는 아니에요. 그냥 좀 비싸요. 생각보다 좀 비싸요. 약간 비싸요. 그러면 somewhat. 네, somewhat 쓰시면 돼요. 자, somewhat은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시면 a bit 또는 a little bit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A bit.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다양하게 아시라고 somewhat을 한번 써봤어요. A little bit. 또 뭐 같은 말이니까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much는 훨씬이니까 좀 기대보다 많이 다를 때 쓰실 수 있고요. 기대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살짝 차이가 있을 때는 somewhat. 그래서 a bit 또는 a little bit 이랑 다 같은 말이라는 거 바꿔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The price is a bit higher than I thought. 이렇게요. 또는 the price is a little bit higher than I imagined.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somewhat도 같은 의미라는 거 예, 써봤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쉬워요. This work is easier than I thought. 여기는 훨씬 안 들어갔죠? 그냥 생각보다 쉬워요. 평범한, 정말 평범한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much나 a little bit 같은 거 안 썼어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This work is easier than I thought. This work is easier than I imagined.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논리적이다, 사람이 합리적이다, 뭐, 할 때, logical 이라고 하죠. 예. 그의 대답, his answer was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그래서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우군애가 그 비논리적인 거를 이제 썼는데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illogical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도 ill 쓰시면 반이거든요. 그래서 illogical. 네,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비논리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논리적. 반이어예요, 반이어. The opposite word. So illogical, illogical. I-L-L. I-L만 붙이시면 돼요. 잠깐만요. L이 두 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쵸? 하나만, 두 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다시요. 네, 이렇게요. 원래 logical 할 때 L이 있고요. 앞에다 U 붙여서 IL만 붙이시는 거죠. 그럼 비논리적. 네, 비논리적이다. 자, 그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어요. His answer was much more logical than I imagined. 이렇게. 또는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교통량 traffic입니다. There was much more traffic than I thought.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PPT였고요. 아까 보신 건 두 번째였습니다. Okay, so I already explained today's pattern. Did you understand clearly? ¿Entendió? Are you following me? (웃음) 네. 자, 일단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여서요. 편집본 마치고 또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 explained today's pattern. Blah blah blah. Then I thought. Or 있어요. Blah blah blah. Then I imagined. So 생각보다 훨씬 모모하네요. 이런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모모하네요. Okay. So let's make sentence together. But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yeah, please feel free to ask me.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don't hesitate to ask questions. I'm here to help you guys. Okay, don't forget about that. Thank you so much.